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하여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리스도이셨고 왕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공생의 시작의 첫 외침은 회개하라였습니다. 왕이신 그가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배경으로 함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함께 일하셨다. 이것이 예수님 보여주신 리더십이에요.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려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조금 더 가시다가 21절에 보면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셔서 함께 일하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혼자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의 도움이 꼭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십자가 지신 고난의 길 가실 때 제자들이 꼭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들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말 잘 듣는 천사들과 함께 일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하늘에 열두 영도 더 되는 열두 군단입니다. 로마의 편성으로 하면 6천 명이 한 군단이에요. 천사들의 군단이 몇천 명으로 구성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략 로마 군단과 비슷하다고 친다면 7만 2천 명의 천사들, 또 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고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말 정말 안 듣는, 말귀도 잘 안 통하는 답답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신 예수님, 선택하신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 보여주신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께 교회에서 일하실 때 답답한 분들 계신가요? 함께 일하기 정말 저 사람하고 정말 이 답답해서 일 같이 못하겠다고 그래도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요, 믿는 자의 가정으로서 가정에서도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빨래, 설거지, 요리, 청소, 가정일 모든 것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함께 일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함께 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내가 친정에 두 주간 다녀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엉망이에요. 난리가 났어. 설거지가 그냥 이렇게 더 쌓을 수 없을 만큼 쌓여 있고 뭐 빨래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엉망입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책임은 엄마 책임입니다. 평소에 함께 일하지 않아서 그래요. 습관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나 엄마가 하는 걸, 엄마가 하는 걸 왜 그냥 친정에 가셔가지고 야 같이 함께 일하는 것을 함께 일해야 돼요. 함께 예, 교회에서 여러분들 리더십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함께 일하셔야 돼요. 함께 일하셔. 목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함께 일하셔야 돼요. 함께 일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함께 일하셔야 될까요? 가정에서 자녀들 야 함께 일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조금 커야 되지 않을까? 한 다섯 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다섯 살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부터 대략 한 살 초후부터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데요. 제가 심한가요? 우리 아이들 부려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려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 기저귀 갈아주고 잘 꽁꽁 싸매가지고 그거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도 시작하세요.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가족의 일원으로 자라갑니다. 그것을 통하여 엄마를 도와주는 기쁨을 맛봐요. 그것을 통하여 함께 자라간다고요. 교회에서 목장에서 처음 믿는 초신자들 언제부터 함께 일해야 될까요? 한 1년 기다려야 될까요? 2년 기다릴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함께 일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이 일을 부려먹냐고. 부려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일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그들로 맛보게 함께 일할 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함께 일하면서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일하면서 물론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들 따뜻하게 잘 섬겨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지만은 섬기는 것만 늘 따뜻하게 섬기는 것만으로서는 그분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해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함께 일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을 통하여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일원으로 자라가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것을 야 우리가 목장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초신자들이에요. 처음부터 같이 설거지 하세요. 같이 일하세요. 교회 보면은 10명 목을 혼자 하는 뭐 50명 목을 혼자 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 교회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부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10명과 함께 일하는 리더들을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부르세요. 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목장에 이렇게 보면 목자님 부목자님이 워낙 뛰어나세요. 10명 목을 다 한꺼번에 하세요. 뭐 음식 먹었는데 그냥 와서 먹기만 하면 돼. 그냥 워낙 뭐 음식을 잘하고 탁월하게 잘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냥 목장 모임 전부 목자님 집에서 전부 모입니다. 그냥의 목원들 와서 기쁘게 먹고 또 그렇게 함께 있다가 가시면 돼요.
그런 목장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원들이 전혀 자라질 못해요. 늘 섬김만 받는, 섬길 줄 모르, 함께 일할 줄 모르. 그래서 그런 목장들 분가하려고 그러면은 엄청 애를 먹습니다. 그렇게 탁월하게 그렇게 헌진 못하거든요. 그렇게 뭐 그냥 사시사철 전부 음식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못 먹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탈진하고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그게 남아있는 목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장은 목장 부목자님들이 전부 일을 다 함께 일하는 겁니다. 다 뭐 처신작은 뭐 빼는 신작은 뭐 다 이렇게 다 나눠서요. 그래서 찬양 담당, 신방 담당, 어린이 교육 담당, 뭐 선교 담당 다 맡겨, 전부 맡겨요. 다 맡겨요. 음식 전부 받으려고 해오시라고 다 전부 맡겨요. 초신자에게도 맡겨요. 다 맡겨요. 1년 뒤에, 2년 뒤에 보면 전부 목자, 부목자가 돼 있어요. 다 같이 일했거든요. 같이 섬겼고 같이 살아가거든요. 목장 얘기 들으니까 찬양 담당을 맡기는데 야, 이제 조금요. 뭐 어렸을 때 뭐 이제 조금 피아노 배웠어요. 찬양 담당 맡겼어요. 일주일 동안 두 곡을 연습해 온 겁니다. 세 곡을 연습해 오셔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에 관심이 있나요? 선교사님과 계속 이메일 주고 받게 하시고 기도 제목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목장 모일 때마다 선교에 대한 선교사님에 대한 동정을 업데이트해 주고 또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그렇게 섬기다 보면 어느덧 전부 목자 부목자예요. 같이 일하다 보면 서는 그래서 한 개 목장이 다섯 개 목장이 되고요. 시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그는 앞서 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도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마태복음 같은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세관의 세무지원으로 앉아있던 마태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내가 앞서가니까 야, follow me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요. 성경 한 곳만 거기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10장 4절, 요한복음 10장 4절, 요한복음 10장 4절. 예수님 목자시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내어 놓아요. 어떻게 하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어떻게 하면? 앞서가면,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앞서가세요. 그 양들이 따라오도록. 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세상에서 잠깐 회사 생활 좀 해봤지만은 맨 앞에 누가 있을까요? 맨 앞에 직접 고객들 쓴소리도 듣고 막 불만도 듣고 고객들의 뭐 일들 처리하는 맨 앞에 누가 있을까요? 맨 앞에 말단 직원들이에요. 최고 지휘관은요 저 뒤에 부장님 책상 크게 맨 뒤에입니다. 이사분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맨 위층에 따로 일반 고객들은 가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힘든 일, 위험한 일들 그러한 것들 세상 왕들은 다 돌격 앞으로입니다. 부하들 맨 위험한 사지로 다 몰아놓고 총바지 되게 하고 죽게 하고 그래서 성취하면 자기가 모든 영광은 받고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진정한 영원한 왕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항상 모든 그런 고통의 위험의 죽음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분이 앞서가셨어요. 그분이 바람막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양들이 그 뒤를 따라오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항상 영적 전쟁의 거센 비바람을 무릅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때론 좀 억울한 때가 좀 있어. 야, 엉뚱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 전에는 좀 변명도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변명을 해도 소용없고 또 할 필요도 없는. 근데 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아, 내가 너무 비난을 적게 받았다. 내가 욕을 좀 너무 적게, 오해를 너무 적게 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충실하게 따라갔다면 더 많은 그런 더 많은 위험에 처해 됐을 텐데 앞서가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끌고 맨 앞에 가야 되니까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는 그러한 것 위험을 무릅쓰고 비바람을 무릅쓰고 참 내가 앞서가야 돼서 거기에서 참 거친 그런 비난의 화살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됐는데 제가 좀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해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피하기 위해서요 사람들 비유 맞추면 다 생각들이 틀리니까요 뭐 주관적으로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유 맞추다 보면 목회는 목회는 끝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요. 모든 그런 오해, 비난,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 무릅쓰고 예수님 따라가시면, 예수님 앞서 가시면 저도 그냥 예수님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섬기다 보면 비난 많이 받으시죠. 오해도 당하시죠. 억울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더 많이 받으시기 바라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끝입니다. 예수님 앞서 가실 때 야, 비바람이 몰아쳐도 좀 무릅쓰고 예수님 따라가시면 여러분 섬기시는 부서의 모든 분들이 함께 여러분을 따라서 전진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는 사역의 목표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명하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까지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그것이 너희의 목표라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리더들은 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목표가 무엇인가요? 죽은 영혼 살리는 사람 낚는
업의 일이에요. 목장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죽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목표가 흐지부지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보여주신 리더십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서, 우리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만 영혼 권하는, 교육위원회만 영혼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한결같이 이 목표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야, 모든 그런 야, 목장이나 교회나 부서나 모두 리더들이 이 목표를 거듭거듭 부단하게 여러분을 따르는 모든 양떼들에게 우리는 나아가는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바로 이 목표임을 부단하게 쉬지 않고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목표는 오늘 과로가 하나인데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입니다. 세 번째,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2절에 보면 여기서의 그들은 다른 그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세베디도들 야고보 요한이요. 곧 20절에도 곧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요. 세베디도 아들은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야, 이 제자들에게 그물과 배는요 생업이에요. 생업,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도 사람이니까 갈등이 있었겠죠. 부르시는데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요, 성경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이 곧 따르니라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도 갈등이 있었고 결단이 필요했겠죠. 아니 먹고 살아온 건데 지금까지, 아니 지금 이거 버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려고, 갈등이 있었겠죠. 하지만은 버리지 않는다면 따를 수 없어요. 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극단으로요. 아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버리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금을 버려, 배 버려, 아버지 두고 와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너 직장 버려, 너 집 버려, 너 이거 버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짐이 되는 것을 드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어떤 사역을 부르시는지 거기에 짐이 되는 것을 버리는 거지, 아 무조건 그냥 다 버리고 뭐 그런 것은 예수님을 앞서가는 거죠. 하지만은 부르실 때 부르신 사역에 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짐이 되는 것은 그것을 바로 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도구인 그물과 배는 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곧,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날에, 곧이에요. 우리가 지금 곧 따르지 않으면 부르실 때입니다. 부르실 때, 지금 부르신 그곳에서 섬기시고요. 부르실 때 곧 따르지 않으면 내일은 따르기가 더 힘들어져요. 곧 영혼을 따라야 됨을. 네 번째 숙제입니다. 따르라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고 왕을 따르자. 그가 부르신다. 갈등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리더십을 배우자입니다. 가정, 목장, 부서를 이끌 때 영혼권의 목표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함께 일하셨어요?
함께 일하셨어요. 앞서가셨어요. 그리고요, 목표가 분명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휴가나 선교여행을 보통 가면 한 두 주 정도 다녀옵니다. 두 주 정도 다녀오면 제가 번번이 느끼는 건데요, 교회가 좀 제가 없을 때 좀 엉망이 돼야 되는데요. 아, 제가 없으니까 엉망이 돼야 되는데요. 아, 전 그랬으면 좋은데 그 반대예요, 번번이요. 오히려 교회가 더 편안하고 잘 돌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한편은 좀 섭섭하고요. 아, 이게 내가 없어도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리더십에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자랑스러워요. 제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시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일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엄마가 이렇게 친정 갈 때 얘기 드린 것처럼 가서 두 주 동안 엄마가 자리를 펴서 집안이 엉망이면 엄마가 또 책임이 크다고요. 여러 해 전에 한 5, 6년 됐을까요? 우리 산호세 교회협의회 그리고 목사님들이 한 6월 초인가요? 이렇게 수련회를, 목회자 수련회를 들어가세요. 가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들 이렇게 갔는데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모여, 다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과 사모님 몇 분이 계신, 목사님들 계신데, 이분이 풍성한 게 김근재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엉뚱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손 목사님의 목회 비결을 아시냐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멍하니 뭘 대답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답도 주셨어요. 우리 선원배 목사님의 목회 비결은 못하는 것입니다. 아, 딱 들어보니까 진짜 그분이 정확한 통찰력 있는 분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서 네 식구 가운데 기타를 못 치는 유일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이렇게 잘하는 게 없잖아요. 말도 현찮고 모든 게 현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찮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그것도 못하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아주 현찮으니까. 아, 기타도 못 치세요? 아, 저도 현찮은데 제가 할게요. 제가 너무 뛰어나게 잘하면 성도님들이 기죽어서 못합니다. 근데 제가 현찮으니까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그 정도밖에 못하세요? 아, 저도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난 저를 함께 일한 리더로 세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목장에서 우리 목장 부목자님들 너무 뛰어나셔도 뛰어난 척하지 마시고요. 저는 원래 없어서 뛰어난 척할 수 없지만은 너무 뛰어나셔도, 음식 너무 잘하셔도 우리 목원들 기죽어서 음식 못 해와요. 괜찮게 하시고요. 다 해오게 하세요. 같이 해서 목장 식구들이 또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그 기쁨을 맛보시고 그 해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목장에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일하면서 거기에서 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섬기면 기쁨이 있구나. 정말 이렇게 섬기는 분들의 이 성숙한 신앙들을 보면서요, 사랑을 보면서요,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목장이 어느덧 목원들이 다 부쩍부쩍 자라가지고요, 섬기는 그런요, 더 어느덧 목자, 부목자 감들로 다 자라가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얘기가 있는데, 혼밥, 혼술, 혼행이라고.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한국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여행하는, 그것이 병든 사회예요. 사실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욱 그렇죠. 교회는 교회까지 개인주의 파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 딸랑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마는. 그리고 교회가 건물이 있어도 평소에 건물이 텅 비고 마는.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요, 교인 재적 수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함께 모여야 돼요. 교회는 모여야만, 그런 모여만 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몸에 비유하신 것처럼 몸이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야 살아있는 산 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모여야 돼요. 계속 모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같이 모여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일해야 돼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같이 선교를 가야 돼요. 함께 모여야만, 모이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해도 병든 교회입니다. 병들 수밖에 없고 병든 교회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의 참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1월 달에는 예수님의 뭘 배웠어요? 순종. 2월 달에는요, 예수님의 기도. 지난 달에는 예수님의 고난. 4월 달에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웠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준 리더십, 가정에서 가정에서 함께 일하세요. 아셨죠? 앞서 가세요. 자녀들이 따라갈 겁니다. 기도에 앞서 가세요. 자녀들이 기도를 배울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모든 교회의 모든 부서뿐만 아니라 목장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가정은 다 똑같습니다. 목표는 하나예요. 영혼구원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유일한 예, 가장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바로 예수님 가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모든 단체와 기업들 영리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지만은 우리는 영리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함을,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시하신 목표를 망각하고 일을 잘하면서 사람을 잃는 그러한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했는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들은 일을 잘하는 많은 그런 유익을 남기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잃은 영혼,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을 구원하는 리더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목표를 잃지 않고 함께 일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